방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니브루트 2편입니다. 네. 미니브루트 2S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오실레이터랑 필터랑 앰프 쪽 실제로 그렇죠. 사운드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런 모듈러 신스의 사운드의 발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발진? 그렇죠. 네. 오실레이터 발진기죠. 발진기. 그렇죠. 네, 저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 거는 악기에 대한 리뷰를 하기보다 그 모듈러 신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이해죠, 위한 그죠. 어떤 우리 오리엔테이션 느낌이었다면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그 오리엔테이션의 느낌이 있긴 있으나 이 부분은 그래도 모든 모듈러 신스의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이 부분은 뭐 약간 악기 리뷰 겸 또 공부 겸 해서 우리 오늘 여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이쪽이 상당히 그 아르페지에이터하고 요 그 샘 이쪽에 이제 그 스태퍼가 상당히 기능이 잘 나와 있는 걸로 맞습니다. 지금 미니브루트 2 리뷰를 할 때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이 이제 어떤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장하고 또 어떻게 굴러오고 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불러보도록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아르페지에이터 루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냥 하나씩 누르면 지금 소리가 안 나죠? 자, 사운드를 하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네. 소파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딱 건반 모양으로 되어 있죠, 지금? 네. 봐도. 그래서 한 옥타브.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음악하는 사람이 봐야 건반 모양인지 그런가? 나도 보면 이거 그냥 마크인가? 그럴 수도 있어. 약간 흰 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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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아닌가? 그렇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도미 도레미 네. 파솔라시도 그 그렇죠. 검은 건반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 여기 쉬프트를 누르면 밑에 있는 기능들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지금 크로마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크로마틱 말고 메이저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발음 소리가 안 납니다. 다 도야. 레레고 미 파파 솔솔 랄라 시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자 메이저 있죠 지금 마이너로 한다. 그러면은 C 마이너만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E 플랫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 사운드만 나는 자,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아예 그냥 확 가볼게요. 블루스 가볼게요. 블루스 여기도 도리안 믹솔리디안 이거 하모닉 마이너거든요. 맞아요. 아, 하모닉 마이너 해보죠. 하모닉 마이너 재밌죠? 아르벤 나이트 이렇게 되는 사운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블루스 스케일 하게 되면은 따다다다다다 이렇게만 나요. 이렇게 납니다. 블루스 스케일까지. 그럼 유저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조정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게 기본 기능이 되겠고요. 네. 다시 뭐, 크로마틱으로 돌려놓을까요? 네,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크로마틱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운드 전부 다 이렇게 다 발진시켜 네. 놓으시면 다 나요, 소리. 맞아요. 여기 살짝 이렇게 놓으면 요것도 나고요. 재밌게 다 해놓을게요, 조금씩. 해놨습니다. 네. 어이고. 이걸로 해놔야 되겠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템포 기능입니다. 템포 기능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이쪽에 우리가 트랙을 패턴을 이런 걸 불렀다고 쳤을 때 0.1 단위로 조정이 가능해요. 아주 빨리 해볼게요. 오, 되게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240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템포 기능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템포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쪽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4분의 1 하면 4분음표 네. 그 다음에 8분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 그렇죠. 정상으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16개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16개 패턴이 되고 있고 지금 이게 한 번에 16개까지 우리가 케어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가는 거 말고
이렇게 오는 걸 해볼게요. 네. 그럴 때 쉬프트를 누르고 리버스를 누르면 됩니다. 거꾸로 오르겠죠? 거꾸로. 불빛이 움직이죠? 그렇죠. 이번엔 얼터네이트를 해볼게요. 얼터네이트는 우리 얼터네이트 피킹입니다. 네. 갔다 옵니다. 자, 랜덤 가볼게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아주 신나죠? 그 다음에 포워드로 하게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거 패턴을 늘려볼게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32까지 가게 되면은 패턴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집 여기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해서 16개를 4바퀴까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가 바뀌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여기서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였잖아요. 네.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요 음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린 다음에 하게 되면 들으셨죠 방금? 좀 더 시간하게 올려보죠. 확실하게 해볼게요. 네. 이거 32 지워버릴게요. 시프트 눌러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면 32 지워지죠. 바뀌었죠. 네. 자, 이번 우리가 한 멋대로 막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오면 난리 나죠. 이게 지금 피치인 거고 뭐 게이트, 벨로시티, 뭐 프레셔 뭐 이런 것들로 다 할 수 있어요.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프리셋은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로드를 눌렀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파란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파란불 들어와 있는 게 뭔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뱅크가 B뱅크인 거고 A뱅크 보면 여기 비어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아까 갖고 놀다가 지워버려갖고 지금 여기 비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뱅크, B뱅크, C뱅크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여긴 다 유저 프리셋 하실 수 있고요. 그럼 B뱅크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라보고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걸 찾았어요. 자, 이런 걸 찾았을 때 다른 기능들도 한꺼번에 다 쓸 수가 있겠죠. 느낌 확실히 주면 이렇게 는 그렇습니다. 아 근데 몸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쓰실 수가 있어요. 힘 없어졌어. 어 갑자기 힘이 없어졌죠. 네. 자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기능들을 다 같이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 걸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자 지금 우리가 16을 불렀잖아요. 이렇게 16을 불렀는데 예를 들어 막 만졌어. 자 그리고 재밌는 기능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레코딩 버튼 누르면 빨갛게 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뭔가를 삭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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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 스텝 중에 불이 꺼진다는 소리가 안 나요. 이게 16의 패턴이죠 지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 거를 세이브를 한다. 그럼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지금 우리가 만지고 있었던 16이 반짝거립니다. 누르면 벌벌벌벌하고 저장이 됐죠. 자 그럼 이번엔 꺼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 갔다가 16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으로 돌아오면 그죠. 아까 된 상태로 지금 빠져있죠. 이렇게 되죠. 아까랑 완전 달라졌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기능이 녹음을 누른 상태에서 재생을 하게 되면 파란 녹음이 떠요. 그럼 여기서 녹음이 됩니다. 실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디에 맞춰갖고 넓게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로드를 뭐 다른 거 해볼게요. 재밌는 패턴들 없나? 재밌네요. 그리고 이걸 뭐 실시간으로 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라스트 스텝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눌러주시면 여기만 반복되면 여기까지. 네, 다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어요. 재밌는데 뭔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걸 이미 너무 재밌게 놀았어. 아, 너무 재밌게 놀아서 네. 지금 약간 좀 흥미가 살짝 좀 떨어졌어. 자, 로드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또 재밌는 거 없나? 한 14쯤에 뭐가 있지 않을까? 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 이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이 티가 나네. 잘 못 갖고 노네. 네. 자, 이렇게 네. 오늘도 아주 재미있게 이쪽에 스태퍼 쓰는 네. 방법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런 사운드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다 세팅을 해놓으시고 64 패턴까지 전부 다 네.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디테일한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드 메이킹까지도 다 하실 맞아요.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돌려서 그렇지 이거 뭐 진짜 각 잡고 어디 나오게 안 나오게 음 다 잡고 하면은 되게 멋진 패턴들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고 맞습니다. 하면서 그 위에다 같이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리얼타임으로 그걸 바꿔 가시거나 이러면서 활용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만든 사운드를 여기서 이제 패턴화까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역에 여러분들이 도달하게 되지 않으실까. 저희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설명해 드리는 걸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패치베이 활용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프리셋들로 우리가 직접 사운드를 한번 만져가지고 진짜 그런 소리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활용편으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